경제와 민생에서 국민의 기대만큼 유능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비판이 따갑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치열하고 솔직한 반성 위에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안으로 공약 뭐 곳이 공약 할 텐데 기왕님 발표하는 게 좋겠죠. 그건 한번 챙겨봐 주시죠. 우리 상황실장이 오셨으니까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많은 국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은 아쉬움이 큽니다. 높은 집값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주택 250만 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집권 초기부터 강력하게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해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100만의 공무원이 얼마나 국민의 삶을 개선해낼 수 있는지,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인지.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사한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겠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대한민국에 당이 세 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당, 야당, 관당. 이거 오직하면 관피아, 모피아 뭐 이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여당, 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직사회의 영향력이 크고 강합니다. 선출된 권력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